자, 오늘 윤주호 대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오늘 올라갈 것이다. 내구재 상품 판매 증가 이런 것들이 신세계의 실적을 이끌어줄 것이고 주가의 상승세에도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 PER 체크해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있다라는 것도 의견이 있는데요. 자, 과연 신세계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윤주호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자, 신세계에 어떻게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은 뭐 신세계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투자 포인트는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가 4분기 때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랠리를 보인 이후에 대형주 실적 시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 베이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은 업체들을 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신세계를 가지고 나왔고요. 네. 컨센서스는 한 881억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통 관련 업체 유통 관련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95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2분기 때. 그래서 2분기 때는 YOY로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 이제 기존 성장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점포들이 나오는 성장률이 1월 달에는 마이너스에서 2월 달에 35%, 3월 달에 51% 굉장히 큰 성장을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좋고 2분기부터는 이제 작년 베이스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 때 지금 가장 투자 시점이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뭐 작년에 워낙 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것에 또 YOY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기저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일단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조금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 조금 체크해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그럼 작년 대비 어디가 판매가 많이 늘어났을까 해가지고 품목군별로 이제 나눠서 보시면은 아동용품 쪽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해외 유명 브랜드 저희가 이제 명품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여성 의류거든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려면 여성 의류가 굉장히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4분기 때 가장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근데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이제 아동용품 쪽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된 스몰캡이나 이런 것들 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FNF, MLB 키즈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SJ 그룹도 이제 아동용 라인이 굉장히 1분기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이런 유통업체 실적이 발표가 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신세계의 이 체크해야 할 부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좀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올해 뭐 실적 기준으로 거의 9.6배니까 10배 정도 왔고요. 원래는 백화점은 이제 PER이 안 나올 때 적자에 사서 이제 실적이 나올 때 파는 그런 뭐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의 PER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제 코스피가 뭐 예전 10배 주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12배, 13배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PER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면은 업사이드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백신의 접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또 돼서 셧다운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네거티브한 외부 환경 요소가 있으면 PER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세계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지만 요것은 뭐 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신세계 요즘 좀 보셨나요? 신세계도 최근에 다시 올라오네요. 네, 앞서서 또 신세계에서 팔리는 물품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관계사 분이신가 이 정도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신세계 또 요즘 보다 보니까 이제 수급 동향들 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어제 기관 쪽에서 꾸준히 사는 쪽이 신세계 같고요. 또 호텔 신라도 강하게 매수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현대백화점이 외국인들이 벌써부터 꾸준하게 사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쪽은
뭐 집 앞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이어지는 현대백화점 쪽도 그리고 특 유통주에 대한 재부각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 쪽에서 신세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를 포함해서 유통주들이 뭐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좀 비춰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세계에 대한 한 줄평을 윤주호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매일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내수주 순환매 타이밍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조금 더 지금 대형주 트레이딩 구간 전략이 가장 선호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수주 순환매 타이밍에 신세계에 이제 차례가 올 것이다. 실적도 체크를 해보고 잘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윤주호 대표는 신세계, 김민수 대표님은 율촌화학 오늘 종목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한 줄평 또 하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한마디씩 좀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한마디로 하기가 좀 힘들지만 네.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일단 수익 나신 거면은 좀 정리하셨다가 시장 흔들렸을 때 또 다시 접근하는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 압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자, 수익 실현할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털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윤주호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에 좀 동감합니다. 이제 5월 3일 날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대기가 되는데 그쵸. 지금 뭐 그쪽에 제가 기관 투자자나 연관돼 있는 쪽에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대차를 좀 많이 해가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공매도가 뭐 재개됐을 때 이제 저희가 18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있으면 빠지고 빠져있으면 오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이 좀 코스닥이 이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종목 위주의 차익 실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공매도도 있고 이것을 미리 좀 대비를 하고 뭐 수익 실현 해놓을 것은 좀 미리 해놓자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대비 미리미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도 들어봤고 시장 전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